한달 몰아가지고 여행 가는 게 문제냐고. 하루 제대로 사는 게 문제지. 그렇게 일상을 빼앗아 가는 거는 정말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뭐 미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라. 이거 다 거짓이거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거, 뭐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고 그거 다 거짓 선동이야. 지금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지금을 행복하게 못 사는 사람한텐 미래에 행복할 자격이 없어. 왜냐, 미래는 더 크게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행복을 누리는 연습을 안 하면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누릴 그 힘이 없는 거야.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무슨 미래를 위해서 뭐 나중에 휴가 한꺼번에 가라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한대. 전화 그렇게 하라 그래. 그거는 우리가 일을 하러 태어난 게 아니야, 사람은. 일이라는 거는 살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왜 일이 중요한가? 내가 일은 일어나다라 그랬잖아. 일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아침이 다가오면 일어나서 하루를 맞아라. 그 하루 일이야. 태양을 맞아라. 그게 해 일이잖아. 일을 한다는 거는 하루를 사는 거를 말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날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일어나서 해를 만나고 하루를 보내는 거. 그게 다 그래서 일, 일, 다 일이야. 그 한자가 우리말이 다 그렇게 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어날 일이 있어야 돼. 아침에 눈 번쩍 뜨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일어날 목적이 있어야 돼. 나를 벌떡 일으켜 세울 그런 희망이 있어야 돼. 하루하루. 그것이 하루를 살아내야지 그 다음 날을 맞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 잠자리에 들 때, 아,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러면 잠잘 자격도 생기는 거야. 빚지면 안 돼. 그거 빚져서 빚쟁이, 누가 빚쟁인데, 미래가 나한테 빚을 차곡차곡 가지고 있다 한꺼번에 줄것 같아? 아니야. 더 떠밀려오는 비교 당해가지고 허물어지는 그 허무감은 훨씬 더큰 거야. 지금 잘 살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가슴 뿌듯한 그런 기대감이 있지. 어떤 무조건 어떻게 되리라. 지금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일 죽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자식들한테는 좋은 세상 올 거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해? 아이고, 부모님 저렇게 힘들게 사는 저런 부모님, 나는 부모 안 될래. 애안 낳아요, 애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모습 보고 누가,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엄마 같이 저렇게 살래. 누가 그럴 건데?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런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24시간 중에 얼마나 내가 내 시간으로 내가 조절해서 내가 관리해서 내 것으로 하루를 온전하게 사느냐, 거기에 성공의 여부가 있는 거야. 돈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돈 관리하느라고 쩔쩔매면 그 사람은 부자 아니야. 내가 하루를 편안하게 잘 멋지게 살아가는데 그 돈이 그냥 쓰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넉넉하고 부자인 거야. 근데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돈 관리하느라고 일어나야 되고, 그거는 일이 아니지. 노역이지. 고역이지. 돈이 짐덩어리지. 돈 버는 게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의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 그게 만족도인 줄 알고 숫자만 보고 헤헤 거리는 사람들은 마약에 걸린 사람이야. 숫자라는 마약, 숫자라는 중독에 걸린 거야. 그 숫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그런데 허상을 뚫는 거지. 이 숫자가 있으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무슨 소리야? 그거
허상이라니까? 그렇게 돈 버는 게 좋아서 돈 버는 재미에 사는 사람들은 마약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일을 마약처럼 쓰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렇게 돈을 긁어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자기네들이 상상으로 생각했던 그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말하는 그런 행복을 나도 언젠가는 누리리라. 나도 언젠가는 부자가 돼 보리라 생각하고 그 숫자를 쫓아가는 거지. 그거는 일하는 거 아니야. 맹목적으로 개미들이 앞에 개미들 쫓아서 쫄쫄쫄쫄 돌아다니고 있는 그것밖에는 아니야. 일을 벌어지들. 그거는 일이라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일에 붙어서 기생충이지. 그렇게 일 벌어지.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도 요새는 다 종이로도 안 와, 이제는. 그 종이로 오는 것들은 다 부패한 돈이거든. 제대로 숫자화 시킬 수도 없는 돈들. 은행에 넣을 수도 없고, 내가 얼마를 가졌다고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돈들은, 그거는 이제 진짜 마약보다 더 무서운 마약이지. 그것 때문에 전두환 일가는 망해 가는 거잖아. 그거 부러운 사람들 있나 보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돈 버는 게 행복한 사람들은 저런 결말을 봐라. 그거 다 이렇게 현장으로 보여주잖아. 이제 드라마도 안 만들어도 돼. 우리나라 자체가 드라마야. 그래서 그런 거 보고도 난돈 벌기 위해서 월급 많이 주는 데 갈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루에 열몇 시간씩 일하는 이런 조건인데도 돈만 많이 주면 좋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 다 중독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빠져나와야 돼. 빨리. 지금의 나의 나만의 한 시간이 어떠한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그 귀중함을 모르면 내 생명이 내 나이가 쌓여가는 것만큼 나는 독으로 가득 차는 거야. 내 몸은 독성이 퍼져서 그렇게 내가 책임지지도 못하고 보낸 시간에 독성으로 병들어간다. 이런 말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장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켜. 그래, 너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는 당장 하루 밥상 걱정하는데 그런 소리가 웬 말이냐? 옆에 사람들은 그래도 20평, 30평 그런 아파트에서 저렇게 사는데 그건 진짜 꿈 같은 소리인데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행복의 잣대가 남한테 있어서 그래. 행복의 잣대가 저 사람이 뭘 가졌는가가 왜 나하고 상관이 돼야 돼? 아무리 그거 해가지고 내가 이전 세계에 내가 1%에 드는가, 10%에 드는가 이거 따지는 게 자기 행복이라면 그 사람은 하느님이 생명을 뺏어갈 거야. 왜냐? 야, 내가 너한테 그 귀한 생명을 그런 숫자 계산하라고 준줄 알아? 그런 사람들은 사고 당할 거야. 내가 장담을 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장담이지? 하느님이 뭐라 그러셨어? 이 게으른 종아. 그거 돈을 안 불려서가 아니야. 달란트가 돈이 아니란 말이야. 저 교회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돈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라, 모아라, 모아라 하는데 그건 악마가 잘못 풀이해 준 거고, 달란트라는 거는 내 안에 들어있는 가능성, 하느님이 될수 있는 가능성, 하느님 같이 될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신과 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살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계속 개발하라는 거야. 신을 흉내내서 남 착취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남 사기꾼이 돼가지고 사이비 종교 만들어서 착취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달란트가 아니야. 사이비 사기꾼은 하느님이 가장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음 아프게 괴롭지만 같이 빚어놓으신 그 악마, 우리 인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단 하나의 채찍이라고. 그 채찍.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거를 거기에 그냥 들어가서 그 채찍에 굽히고 돈벌어지로 살면 그거는 역시 안 되겠구나. 그 악마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야. 악마 세계의 노예들로서 거기에 먹이가 되는 거고. 근데 하느님이 그런 악마를 만들어서 그런 유혹을 뿌리게 하시면서도 진짜 나의 사람은 누군가? 진짜 내가 너에게 이런 아주 좋은 것을 심어줬는데 그거를 계속 키워내는 그 진짜 나의 국민은 누군가? 나의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누군가? 이걸 위해서 아픔을 무릅쓰고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다. 거기에서 이겨내야지. 근데 그거를 오히려 유혹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지. 내 잣대를 남의 부에 비교해서 내 행복이 거기 그 사람들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행복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하루를 또 맞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서 그 하루를 일을 해내고 일구고 그리고 사는 이 자체가 그냥 내가 지금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래도 내가 행복한 이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지. 왜 남과 비교해? 그거 비교하는 거 그거 하라고 유혹 받는 거야. 그게 남과 비교한다는 그말 자체가 유혹이라는 말이야. 그걸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그 남의 것이라는 거는 허상이다. 헛것이다. 그거 이렇게 그냥 영상에 비춰주는 것일 뿐이야. 영화에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 우리 영화 볼 때는 에휴, 저거 꾸민 이야기 하잖아. 남이 사는 거다그 꾸민 이야기야.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고 그래서 피폐해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행복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만들어낸 영상에 불과한 거야. 남의 삶을 그렇게 봐라. 그리고는 내가 지금 내 손으로 내가 끓이는 된장찌개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감사히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행복인지, 그거를 맛보면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아파트 하나 사는 게 무슨 문제인데? 그러다가 악마한테 끌려 들어가가지고 총칼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고 10년이 진짜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저기 나도 기웃기웃거리고 친구가 개신교 교회를 데리고 갔었어. 그때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그날 마침 나온 노래가 사람들이 다 이상했어. 막 미친 사람들 같더라고. 영혼 다 팔아제낀 이상한 사람들 같아. 혼 빠진 사람들.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러고서는 두리번두리번 거렸는데 그때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 찬송가가 다른 거는 다 기억이 이제 그다 나쁘고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마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노래였어. 찬송가였어. 그것이, 어머,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아니, 하느님, 뭐, 저기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서 마구 그날그날을 자기네들한테 바치라고 설교를 하더니 노래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 뭐야? 안 맞네? 그러고는 그게 맴도는 거야. 그 노랫말이. 가사가. 그러면서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내가 하루를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과 그리고 10년 뒤가 보장이 되겠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10년이 아니라 1년 뒤도 없어. 행복은 없어. 지금을 잘 사는 게내 책임이다. 지금 내가 숨 쉬는 게 뿌듯해야 돼. 그거는 돈도 사줄 수 없고 아무것도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거야. 내 호흡은
나한테 달렸어. 내 숨은 나한테 달렸어. 내가 행복하게 들이마시느냐? 내가 정말 괴롭게 그렇게 들이마시느냐? 이거는 나한테 달렸어. 100만 불을 가진 사람이나 지갑에 일원 한푼 없어도 숨은 공짜거든. 공기는 공짜거든. 얼마나 많은 것을 공짜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번 보라고.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없어도 되는 것을 쫓고 있으면서 잃고 가는지 그걸 생각하라고. 없어도 되는 것을 향해서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꼬시는 사람들,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